오늘 고향 특집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장선미고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네. 제2의 백종원 예배를 있으신 우리 고명환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요즘 서민 부자 프로그램 나오시면서 되게 핫해지잖아요. 네. 네. 진짜,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네. 이제 이 요식업에 또, 한 지가 벌써 한 20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요즘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역시. 진짜 좋고, 진짜 맛있고, 진짜 맛있고, 진짜 좋은 품질만 제가 먹으러 다녔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왔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보양하실 수 있도록 오늘 그걸 소개하고자 이 시간 함께 왔는데요. 네. 아니 보물손포차라고 아세요? 정말 그 유명한 신사도 가로수길에서 네. 보실 수 있는 녹색창에 한 번만 쳐보시면 별점만 해도 무려 4.7점이 넘어 맞아요. 많은 맛집 중에 맛집이거든요. 네. 그거 노하우 가득 담아서 오늘 저희가 장어를 가져왔는데 100% 국내산입니다. 네. 100% 국내산을 넘어서 그 청정의 지역이라고 하는 청정의 자연이라고 하는 남해안에서 남해. 오늘 바다장어를 가지고 왔는데 네. 자 구성 1번 선택하시면 5배 가져가시는데 이게 지금 몇 마리인가요? 15마리에서 20마리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5마리, 20마리. 15마리에서 20마리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 49,410원. 와. 중량은 1.25g. 다 맞춰드릴 거고요. 네. 구성 2번 선택하시면 10팩인데 얘는 얼마요? 30마리에서 40마리 가져가시는데 모바일 앱을 오시면 79,110원입니다. 가성비 따지신다면 오늘 구성 2번 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이죠. 가성비 따진다면 무조건. 5팩에 4만원대인데 지금 10팩에 79,110원이면은 네. 이건 무조건 구성 2번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조건이 워낙 좋죠. 너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초복전 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초복이라고 하는데 네. 초복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장어로 함께 하셨습니다. 장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워낙 요리 잘하셔서 아시겠지만 네. 장어는 손질 자체부터가 워낙 어렵고 깜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엄두를 못 냅니다. 네. 하지만 요 제품은 네. 그냥 드시기만 합니다. 너무 간편하게. 아니, 보물선 지금 몇 년째 단골이시라고요? 8년입니다. 거의 10년 다 됐죠. 느낌으로는. 네. 맛이 없으면 단골하시나요? 저희는 왜 연예인들이 아무래도 맛집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번 가고 네. 솔직히 말해서 맛없으면 안 가게 가죠. 되잖아요. 근데 8년을 지금 지인들도 쭉 같이 그냥 네. 술 마시고 네. 몸이 좀 허하다 싶으면 네. 오늘은 그냥 장어에 한잔하자. 지금 보면서 소개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네. 8년 맛집 찬 증인이십니다. 네. 근데 진짜 8년 맛집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네. 감독님 저희 원물 한 번만 조금 보여주겠어요? 아니 장어는 뭐니뭐니 해도 크기와 원물이 진짜 네. 중요하잖아요. 네. 와 사이즈 한번 보세요. 네. 아니 팔뚝보다 더 굵어요. 팔뚝보다 더 굵죠. 이렇게 큰 사이즈를 하나하나 엄선을 해서 손질까지 싹 다 다합니다. 그러니까 원물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원물 그대로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4만원대 7만원대는 정말 돈 벌어가시는 것 네.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원물 큰 사이즈를 하나하나 손질 다 해서 중수까지 다 해서 큰 가시, 최대한 작은 가시마저도 다 발라내고 야. 여기에 한 번 더 5분 구이까지 하고 네.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념까지 하나하나 다 발라서 이렇게 진공 팩 포장으로 하나하나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아니 지금 최소 지금 15마리에서 최소 15마리. 엄청난 양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마트 나가보신다 하더라도 한 마리의 가격 다 아시잖아요. 네. 초복전에 더는 없는 마지막 생방송이고요. 네. 자, 팩을 한번 개봉해볼게요. 야. 이렇게 한 팩에 네. 다 들어있습니다. 한 팩에 다 들어있습니다. 안쪽에 개봉하시면 네. 제가 중량 다 맞춰드리는데 보세요. 가까이 와서 보셔도 됩니다. 와, 진짜 크죠? 진짜 크죠? 그럼요. 아니, 그리고 두께감도 네. 이게 식감이 네. 딱 씹으면 입에서 이렇게 두툼하게 딱 물리는 그 두께감이 네. 엄청나죠, 네. 두께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증숙을 하면서 더 살이 도톰해지고 연해지고 네. 큰 가시, 작은 가시까지 싹 발라지면서 진짜 맛있는 식감을 재현해내는데 거기에 한 번 더 구워드렸으니 네. 얼마나 쫄깃하겠어요? 그래서 하실 거는요, 없죠? 없어요. 전자레인지도 가능하고 네, 불에 네. 살짝 대우에 맞게 네, 불에 살짝만 구워내시면 되는 거고 에어프라이어 가능하다는 거 네. 네. 모든 거에 다 되죠. 프라이팬에 하셔도 되고 와, 또 감성 돋으시면 네. 이런 거 요즘 가정집에도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위에 한번 살짝 얹었다가 네. 이제 또 에어프라이어도 다 있으니까 네. 오. 와. 자 매콤한 거 원하세요? 오늘 매콤 소스. 네. 야. 저는 애기 입맛이어서 달달한 거 원하는데요. 달달한 거 원하세요? 네. 그럼 간장 소스 갑니다. 오. 야. 다 좋다. 저는 그냥 소금구이를 하나 먹어볼게요. 소금구이? 소금구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요. 그냥 이렇게
올려만 주시면 된다는 거.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그 요즘에 캠핑 많이 가시니까 캠핑 가실 때 네. 이거 들고 가신 다음에 원하는 소스만 들고 가시면 네. 어디서든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 술을 드시잖아요. 네. 많이. 네. 그러니까 네. 요즘 사실 뭐 술안주로 제가 먹거나 하잖아요. 네. 다음날 원래 술 먹은 다음날에 숙취가 있고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술 먹은 다음날 힘이 나는 거는 이 안주밖에 없어. 그리고 오늘 뉴스 보셨어요? 불쾌치즈 네. 최고치래요. 아, 네. 너무 짜증나. 이렇게 짜증나는 날에는 네. 입맛대로 골라 드시기 너무 좋아요. 네. 아니 불맛 드시고 매콤한 맛 드시고 간장 맛 드시고 야. 그리고 지금 방금 고명아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대로 보양하시고 제대로 네. 향을 해장하시기 너무 좋죠. 맞아요. 아. 아니 이렇게 하는데 지금 1분도 안 걸렸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럼요. 네. 우리가 손질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다 손질이 돼서 가고요. 침수까지 맞춰서 가니까 진짜 먹었을 때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드셔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나오셨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첫 판에다가 가장 첫 판에 구워봤는데 어떻게 먹어야 좀 맛있나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미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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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식가. 저는 일단은 네? 생강하고만 먼저 한 점을 딱 먹어요. 양념 없는 걸로 먼저 처음에. 네? 그래서 생강을 좀 네? 오. 요 정도. 생강을 요 정도 넣으시고 네. 하고 접시는 네. 고정할게요. 네. 왜냐면 카메라 감독님이 네. 우리 알겠어요. 죄송해요. 쌈장을 쌈장 살짝 올리고 네. 처음에는 이제 양념 없이 오, 잠깐만요. 홀딩. 요렇게 한번 먹어줘야 돼요. 오. 네. 아우 이거 한 점 두툼한 거 봐봐요. 이거 입에다가 요거 이제 집에서 맥주나 소주 한 잔을 먼저 탁 먹은 후에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셔보세요. 네. 딱 드셔주시면 오. 야 입맛이 살아난다. 네. 정말 집에서도 약간 매장 오는 듯한 그런 느낌. 야 이게 쫄깃쫄깃 쫀득쫀득하면서 담백함이 네. 이 장어의 향이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게 힘이 한 입 먹는 순간 힘이 좀 이렇게 싹 원기가 싹 몸에 생동감이 돌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런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 아니 진짜 이런 네. 양념 발린 이런 매콤한 느낌을 네. 비봤을 때 입만 네. 없을 때 있잖아요. 칼칼한 네. 거 원하실 때 이런 거 드셔보시면 입맛이 어서 와. 이런 느낌입니다. 오. 깻잎에 무쌈에 생강 좀 올리고 네. 아니 또 오늘 월요일이어가지고 네. 월요병 월요병 힘이 없어요. 네. 네. 그래도 이거 딱 싸서 드시면 네. 아유 우리 태우씨 새신랑이죠? 새신랑이 새신랑이 신혼이죠? 난리 나겠네 난리 나겠어. 야. 나 오늘 먹고 뛰어간다 싶어야지. 마음껏 뛰어간다. 난리 나겠네 난리 나겠어. 간장 맛도 드시고 매콤한 맛도 드시고 근데 확실히 되게 야들야들한데 네. 진짜 가시 같은 게 없으니까 먹고 네. 전혀 없어. 가시 같은 게 전혀 없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발라드리지만 네. 뭐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네. 다 발라드렸으니까 오늘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뭘 먹냐 네. 간장맛. 아~ 간장맛. 아~ 야, 한 번에 두 점 가는구나. 한 번에 두 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쌈을 싸먹는다고 하지만 네. 장어로 쌈을 싸는 그런 느낌. 네. 그렇죠. 네, 부추 좀 올리시고 여기에 네. 생강 좀 올리시고 쌈장 마늘 같은 거 딱 올려주시잖아요. 이 맛이지. 야, 이 3종 세트는 정말 장어와 생강과 마늘의 만남. 무더야 아무리 찾아와라. 네. 내가 너한테 지나. 내가 너한테 지나. 복날에는 장마야. 이거 먹어줘야죠. 아, 그럼요. 네. 내가, 이번 복날에는 장어야. 그럼요. 내가 장어를 바뀌어서 사먹나. 네. 딱 더 드시는 순간 진짜 뭔가 기분 좋은 그런 맛. 게다가 기분이 확 좋아져. 맞아요. 그리고 약간 매장에서 먹는 그 보물선 매장에서 먹는 느낌을 최소화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야. 간편하니까 아, 역시 또 특별히 하실 게 없어요. 꼬리. 한번 보세요. 꼬리. 요거는 내가 한번. 가슴을 직관이 뛰어가시죠. 요거는 제가 한번. 댁이 어디시죠? 저 이태원입니다. 이태원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꼬리는 요거는 아무것도 내가 얹지 말고 그냥 꼬리 채로. 아, 그럼요. 한번. 앙. 오. 랑. 맛있다. 아니, 집에서 장어를.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그냥 후라이팬에 이렇게 3분에서 5분 정도만 하시면 뚝딱뚝딱 해둘 수 있다는 거. 집안에서 그냥 상차림 마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건 지금 뭔가요? 김밥. 김밥 하시기 때문에 너무 괜찮고, 그리고 진짜 보양 중에 보양이죠. 요즘 같이 비가 계속해서 추적추적 낼 때는 장어탕. 맞아요, 맞아요. 장어탕으로 활용하시기도 너무 좋아요. 특히나 어제 비 오고 나가지고, 오늘 살짝, 여름인데 살짝 쌀쌀하잖아요. 이렇게 으슬으슬 할 때는 약간 따끈한 국물 생각나는데, 장어가 들어갔다, 말 끝났다.